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절입니다. 행복한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이슈되는 것들은 바로 한국 원자력 쪽의 해킹 사고였었죠. 요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VPN 침해라고 우선은 발표가 났습니다. 뭐저 자세한 정보들은 나중에 또뭐 나오겠지만은 현재 사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VPN을 통해 가지고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연구원 VPN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외부인이 일부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자 정보가 이제 IP 정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IP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이게 많은 공격들, 그다음에 악성 코드들을 뿌리고 있는 이 김스키라고 하는 이 북한 그룹이죠.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IP의 일부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룹들이 사용한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할 때는 뭐 IP 정보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를 계속적으로 뭐 새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소스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아 요거는 여기 그룹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측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개 외부 IP에서 많이도 사용을 했죠. VPN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을 했다. 그러니까 VPN에 대한 어떤 취약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기보다는 취약점을 사용한 것으로 우선은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만 좀 보면요. 그래서 VPN 시스템에 대해서 번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다. 뭐 어떤 VPN을 사용하고 있는 뭐 제품 정보나 그런 것들은 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뭐 밝히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VPN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재택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의해서 한 후반기부터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들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잘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요.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재택근무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이제 VPN이에요. 물론 이제 원격 터미널 서비스인 뭐 이렇게 RDP나 그런 것들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심플하고 그나마 안전한 것은 이제 VPN이다. 근데 이제 VPN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회사마다 다른 것들 제품들을 이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제품들이 취약한 버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안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은 그 공격자들은 그것들을 노려가지고 이제 VPN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PN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요거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취약한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어드민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나 테스트라고 들어가 있는 계정들을 그대로 남기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본 설정을 했을 때 당연히 외부에서 당연히 쉽게 들어오겠죠. 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측하기 쉬운 계정들. 우리가 취약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래서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3456 같은 경우는 1QEW32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예 또 1234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123456 예, 이 정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정들을 사용했으면은 단번에 이제 뚫리겠죠. VPN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내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기 위한 역할로 VPN이라는 것을 암호화 통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접근 통제도 같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한번 뚫리면은 예, 쉽게 뚫리는 것이 바로 이제 VPN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확실하게 해주고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취약한 VPN 어플리케이션. 요거는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전번 시간에도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패치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것이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터사에서 확실하게 패치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이 또 배포되고 모든 그런 고객들에서 다 적용되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 그 사이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외부의 이 VPN 포트들만 확인하고 IP만 확인한다면은 요걸로 이제 손쉽게 또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PN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로 해서 이제 뭐 고객사 쪽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VPN 어플리케이션을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무료인 것들을 검색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오픈 VPN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VPN들을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은 이 구글 검색에서 상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안전한 것들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상단에 광고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악성 코드를 뿌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된 어떤 VPN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면 하나의 백도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다. 한마디로 악성 코드인 거죠.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뭐 이렇게 세 가지들을 뭐 이용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약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례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VPN 해킹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이슈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2020년도 작년에 후반기에요. 8월 달에 나온 그 8월달이죠. 요거죠. 두 번째 8월달에 나온 거. 일본에서 이제 해킹 사고가 나왔던 건데 요거는 2020년도 8월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무더기로 해킹에 대해서 뚫렸다. 재택근무의 역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재택근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이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뚫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도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해킹 타겟이 됐던 미국의 펄스 시큐어사 VP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요 회사에서 사용했던 VPN 그런 해킹 사고들이 2021년도 조금 기간이 지난 뒤죠. 한 7개월, 8개월이 지난 현재 기사를 또 보면은 미국 쪽이에요. 이번 미국 쪽에서 VPN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연방기관 해킹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취약점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신규 취약점들을 이용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회사 펄스큐어에 요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7개월 8개월 이후가 지났는데도 비슷한 해킹 사고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패치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이 4월달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포티넷 요 VPN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포티넷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랜섬웨어를 유포를 했다라고 나와입니다. 어차피 랜섬웨어를 배포를 할 수 있으면은 시스템 침투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들 그 흐름들 공격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런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다양한 해킹 사고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RDP 서버를 이용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하고 그 다음에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 환경에 대해서도 침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서버에다가 어떤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포한다. 말이요. 호스팅 전에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시점이 2018년도 취약점들을 이용했네요. 그렇죠? 포티넷 2018년도 취약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취약점들하고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점 같은 경우도 일반 사용자들한테 당연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exploit DB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할 때나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죠. 여기서 이제 VPN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VPN과 관련된 취약점들이 쭉 나와 있고 공격 코드들이죠. 공격 코드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 정도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포티넷이나 그 관련된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포티넷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닉 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취약점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 공격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최초 공격 지점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할지 개인정보를 가져갈지 아니면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할지 그거는 범죄자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어떤 기업에서 이런 VPN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도 항상 쇼단 저 이야기 많이 했죠. 자, 대표적인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RDP로 제가 데스크탑으로 검색을 한 내용이고요. 무려 90만 정도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취약점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취약점이고 취약점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VPN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DP 자체가 이것도 원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VPN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RDP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으면은 RDP 취약점들을 이용하면은 요것들이 인증이 되어 있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권한들이 탈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조차가 굉장히 보안적으로 위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쇼단 쪽에서 제가 검색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VPN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VPN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또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범죄자들은 요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VPN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줄어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 정도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에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도 많이 지원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격에서 해봤더니 고정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할만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좀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VPN이나 RDP나 이런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들 대상으로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